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컴파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카티아로 3차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트 디자인이나 어셈블리 디자인 같은 3차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컴파스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2차원 작업, 제도 작업 있죠? 제도 작업 같은 2차원 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이 컴파스가 표시가 되지 않죠. 하지만 3차원 모델을 띄워놓고 작업할 때는 항상 이 컴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파스의 역할은 우리가 컴파스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컴파스를 자세히 보면 X, Y, Z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지금 이 작업 공간, 3차원 공간이죠? 이 3차원적인 작업 공간을 정의하는 세 개의 축인 X, Y, Z축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컴파스를 봤을 때, 자, 이쪽이 X 방향, 이쪽이 Y 방향, 그리고 이쪽이 Z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카티아라는 게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는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모델을 수시로 돌려봅니다. 위쪽으로 돌렸다가, 아래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뭐 계속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검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떠한 좌표, 정해진 좌표 방향에 따라서 모델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어떤 좌표가 정해져 있고, 그 좌표를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모델을 계속 돌리다가 보면, 어느 방향이 X 방향인지, 어느 방향이 Y 방향인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컴파스를 보면, 현재의 X 방향이 어디고, Y 방향이 어디고, Z 방향이 어디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컴파스가 되는 거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컴파스. 자, 그러면 모델을 하나 띄워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보면 거의 상하 좌우 대칭이라서 어디가 X 방향이고 어디가 Y 방향이고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이 잘 쉽지가 않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봅시다. 컴파스를 보면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Z 방향인 걸알 수가 있죠. 이쪽이 앞이라고 하면은 앞, 그 다음에 플러스 Z 방향을 위라고 하면 이쪽이 어퍼 방향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컴파스를 한번 꺼볼게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뭐, 이런 것들을 컴파스가 없으면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우리 컴파스를 보면, X 방향이 어디고, Y 방향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화면의 방향, 또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놓여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파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작은 좌표축이 그려져 있죠. 이것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컴파스를 쓰죠.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굳이 저 녀석을 안 보고 우리가 컴파스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셈블리 디자인 강좌를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컴파스가 현재의 시선의 방향, 작업 공간의 방향 또는 제품이 놓여 있는 방향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하지만 거꾸로 XYZ와 같은 특정한 방향으로 뷰의 방향을 정렬해 주거나 이동 또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컴파스에 있는 각각의 부위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자, 가령 요 X 방향 X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X 방향의 수직한 방향, X 방향으로 바라본 방향으로 화면이 정렬이 됩니다. 나는 저 반대편 X 방향, 즉 마이너스 X 방향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X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이제 저 뒤, 반대쪽 X 방향에서 바라본 뷰로 화면이 잡히고요. Y, Z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X축, 자, 요 X축을 잡고 드래그하면 X 방향으로 화면이 움직이고요. Y축을 잡고 드래그하면 Y 방향으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할건이 파트 자체의 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업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Z축을 잡고 움직이면 Z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작업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날을 잡고 움직이면 이 동그란 날, 이날 방향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날이 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방향이거든요. 즉, Z축을 기준으로 화면을 회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Y축 기준으로 회전, X축 기준으로 회전. 자, 그리고 이 면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XY 평면, 요게 XZ 평면, 요게 YZ 평면입니다. 평면을 잡고 드래그하면 이 XY 평면을 따라서 슬라이딩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XZ 평면, YZ 평면으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가령 Y축으로 놓고 자, 이 면을 잡고 움직이면 자,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머리채, 이 머리채를 머리끝을 잡고 움직이면 드래그하는 방향, 내 손끝을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기 때문에 컴파스를 방금 보여드린 대로 컴파스를 이용해서 화면 조작을 할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저는 어떨 때 이걸 쓰냐면 마우스가 없을 때 가령 노트북이면 노트북 터치패드 마우스패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하고요. 제 노트북은 또그
화면이 터치식이라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 귀퉁이에 대고 컴파스를 문지르면서 화면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터치식 스크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조작 툴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카티아에서. 그렇지만 컴파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설계자들은 모델링 작업도 하지만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반 서류 작업이 문서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문서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서를 정갈하고 예쁘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카티아 화면 캡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 특정한 방향으로 뷰를 잡아줘야 될 때 컴파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Z방향에서 바라본 뷰를 캡처를 한다든가 등각 뷰를 뽑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아니고 살짝 돌아간 방향으로 뷰를 뽑고 싶다든지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스를 이용해서 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컴파스만 해도 설명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명령 입력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